어디를 가고 있습니다. 아, 집에 일이 생겨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정신이 없구만. 응급실에 한 명이가 들어가서 왔는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응급실에 한 명밖에 못 들어가. 밖에서 그냥 대기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엄마, 외할머니. 요양병원에 한 2년 계셨는데 그 요즘에 건강이 안 좋아져서 신경이 좀 많이 쓰입니다. 자, 오늘은 차 타고 이동하는 면서 미디어 찍으려고 켰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텐데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말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 모르겠어.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거는 시작도 하면 안 되고 지금 갖고 있으면은 제발 좀 집어다가 때려치웠으면 하는 그런 말인 거야. 그 단어 자체만을 들으면서도 조금 우울하고 불쾌하고 뭐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나 자신을 남과 또는 남의 집 아이와 비교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비참해지는, 쟤는 잘하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뭐 이런 걸 느끼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건데, 예전 비디오에서 한 몇 년 됐어, 1, 2년 됐어, 그 비디오에서도 얘기했지만 비교를 하게 되지 우리가 당연히. 근데 누구와 비교를 했으면 좋겠냐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지. 누구와 굳이 비교를 할 거면 1년 전에 나 자신과 비교를 하라. 지난 여름방학에 나와 지금 여름방학에 나의 마음 자세와 공부하는 양과 공부하는 자세와 활동하는 것과 시간 활용을 하는 능력과 시간 관리를 하는 요령과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내가 차츰차츰 나아지고 있구나 하면은 You're okay. 자, 그런데 학년은 올라갔는데 똑같은 양의 공부를 하는구나. 뭐 AP는 시작이 됐고 뭐 IB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량이 많아졌는데도 나는 10학년 때와 똑같이 행동을 하는구나. 또는 9학년 때와 똑같이 행동을 하는구나 하면 언젠가는 거기에 금이 가기 시작을 하고 예전에 나와 비교를 했을 때 나는 발전이 없는 거죠. 자, 그거는 조금 비교를 해볼 만해. 나 자신과 비교를 하자는 거야. 근데 남들과 비교를 하는 거는 언제나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여러분. 참고하기 바래.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자기 사진들을 포스팅하는 것도 열라 무슨, 예를 들어 뭐 음식점 가서 뭐 먹는 거 이런 거는 나는 이제 나이가 들면 여러분 그런 거 안 하게 되지만 그런 거 안 하기 시작을 한 게 뭐 어디 집에 가서 막 스테이크가 이만큼 두꺼운 거 막 열라 이만한 거를 막 왜 막 열라 비싼 거를 나는 먹고 있어요. 막 아니면 어디 대단한 데 가가지고 막 풍경 사진을 찍고 막 왜 나는 이렇게 럭셔리한 데 여행을 와가지고 막 좀. 그게 매일마다 그러고 살면은 와 대단하다 싶으면 어쩌다 한 번 가서 찍는데 그게 에브리데이 라이프 것처럼 포장을 해서 올리는 것들이 사실 좀 조금 제조되고 만들어진 그런 인위적인 느낌이 많지. 근데 전문용어로 얘기하면은 쇼오프야. 사람들의 쇼오프 하는 거를 보면서 내가 부러움이 생긴다고 하면은 something wrong about you. 이게 뭔가 잘못되지 않았니? 이게 일상생활을 올리지 않아 사람들. 자, 그런 것처럼 사람들의 제가 어느 대학을 갔네, 뭐를 잘하고 있네, 뭐 SAT 성적이 한 방에 잘 나왔네, 자 이런 걸 보고 부러워할 경우에 SAT는 여러 방에 잘 나와도 잘 나오면은 잘 나오면 되는 거야. 내가 좀 오래 걸려도 상관 없어. 자,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야. 남의 어떤 결과물만 딱 보고 나면은 그 사람은 노력도 안 하고 시간도 안 들이고 하루아침에 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 열날이 막 7학년 8학년 때부터 SAT 공부를 갈고 닦았을 수도 있는데 나는 모르는 거지. 근데 결과만 딱 보면은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사진들 같은 느낌이야. 완전히 그것만 보고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는 남들의 어떤 상황을 보고도 Don't judge based on what you see on the outside. 이게 사람들이 무엇이다만 보고서 이렇다 저렇다 쟤는 부럽다, 쟤는 운이 따랐을 거야, 어쩌다 그랬을 거야, 아니면은 와 정말 너무 잘,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나 혼자의 생각이야. 남 보고 비교하지 말자 여러분. 요즘에는 매일 오는 것 같아. 매일 와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입원 환자 우리 할미는 입원에 계시는데 나의 엄마가 엄마니까는 보호자로 들어가 있고 코로나 때문에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코로나 검사를 한 사람만 들어가 있고 어쩔 수도 없고 해서 하지만 또 나는 나의 엄마가 잘 먹고
선생님의 엄마도 할미거든. 할머니의 더 늙은 할머니를 보호하고 있는 거니까는 뭐 밥은 잘 먹고 있는지 해서 매일마다 퇴근길에 한 30분, 1시간씩 보고 얘기하고 뭐 전달해줄 물건들 주고 있는 거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하 1층.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 이게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말이 있다면 상대적 우월감이라는 말도 있나? 남들의 상황을 보고 내가 좀 안도감을 느끼고 이런 상황도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것도 나는 없었으면 좋겠어. 나 자신에게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자, 어떤 식이냐면 대학교에 진학을 이제 우리가 다 원서를 썼어. 근데 내가 잘 안 됐네. 그러면 가끔 가다가 우리 이제 회사에 전화가 오셔. 딴 데서 컨설팅을 했는데 거기는 올해 진학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그게 왜 궁금할까? 나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나의 22년을 학생들을 가르친 철학과 잘 맞지 않아. 그런 아이디어는 남과 비교를 하고 다른 업체와 비교를 해서 깔아뭉개고 우리가 더 잘났다라는 영업을 하고 홍보를 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나는 마음에 걸리고 스타일에 맞지 않는다. 그냥 나는 묵묵히 내 일을 22년 동안 잘해온 것처럼 23년 차도 그냥 하고 싶다. 내 마음은 남들과 어떻게 비교를 해서 누구 어느 업체보다 이러기에는 너무나 많은 업체들이 22년간 생겼다가 없어지고 맨날 이렇게 들락날락 하는 업계야 여기가. 또 우리 학생들을 봐도 남들이 잘 안 됐어. 자기네 학교에서 나도 안 됐어. 자, 그러면 좀 위안은 삼지만 그게 괜찮니 안 괜찮지. 반대로 다른 학생이 다 잘 됐어. 나도 내가 원하는 포프학교에 합격이 됐어. 그럼 그게 상관이 있니? 그 배가 좀 아파? 나만 됐어야 돼? 다른 애들은 안 돼? 그렇지 않잖아. 남들도 되든 말든 내가 잘 된 게 너무 기쁜 것이지. 그렇게 된다. 입장에 가면 그냥 남들이 어떤 스토리인지 보고 질투를 하거나 배가 아프거나 짜증이 날 필요 없이 그냥 나는 나의 결과와 상황에 집중을 하면서 살면 조금 더 라이프가 심플해지고 복잡성이 없어진다는 것이지.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부모님들이 비슷한 말씀들을 하실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선생님한테 들으면 느낌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걸 한번 녹화를 해본 것이고, 자, 공부 열심히 하고 선생님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 바이바이.